안녕하세요. 달밥이에요. 오늘은 저녁 반찬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요. 불고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. 근데 제가 불고기를 평소에도 많이 만들어 먹지만 이번에는 백종원 레시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그래서 필요한 재료가 레시피를 가져왔는데 양념장 재료랑 불고기 재료가 있어요. 이거는 소고기 500g. 500g에 맞춰진 그런 양념이래요. 봤더니 이 소고기가 484g이에요. 그러면 거의 500g이 되니까 얼추 비슷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. 소고기랑 파프리카를 넣을 거고 그리고 버섯, 파, 마늘 2큰술하고 반 얘를 먼저 넣었는데 저는 대충 짐작으로 2큰술 반을 넣을게요. 간은 마지막에 하고 맨 처음에 설탕을 넣어서 이렇게 조물조물 해주라고 하더라고요. 버섯 종류는 다 넣으시면 좋아요. 있는 대로. 세 종이밖에 없어요. 레시피에는 홍고추를 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집에 홍고추가 없어요. 이거는 홍고추 대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부었어요. 섞어볼까요? 넣어볼게요. 자작자작 벌써 물이 생기고 있죠. 나 이 양념 레시피를 똑같이 따라했는데 맛이 어떨까 너무 궁금해요. 네, 다 익은 고기를 한번 담아볼게요. 짠! 다 됐습니다. 제가 불고기랑 쌈이랑 같이 해서 먹어볼게요. 이거는 제 레시피가 아니에요. 백종원 레시피를 가지고 한 건데 네, 이걸 앞접시라고 해야겠다.